직장을 잃거나 퇴직한 중장년층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. 경기도가 이런 4060 세대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경기 이음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합니다.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사무용이자 제조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65세 김병선 씨. 고령의 정년 퇴직자였지만 지난해 새 직장을 찾으며 희망을 얻었습니다. 근로자인 김 씨는 물론 김 씨를 고용한 중소기업도 상생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. 생활이 안정이 좀 불안했고, 저는 이제는 정규직이 됐으니까 최대한 안정된 직장을 얻어서 좋고요. 그리고 또 나이 먹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좋고. 부인의 애로사항도 있지만은 또한 매출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. 그걸 또 경기도에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아주 마중물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직장을 잃었거나 퇴직한 경기 지역 중장년 4060 세대에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경기 이음 일자리 사업은 다음 달부터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기업은 최대 190만 원씩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인턴 기간을 수료한 근로자에겐 3개월 동안 30만 원씩 일 경험 수료금을 지급할 계획. 이후엔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매달 최대 220만 원씩 3개월분의 고용 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. 신중년 세대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의 고용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본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. 참여를 원하는 근로자는 오는 17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비롯한 필수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.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.